뽑지 못하고 놔둔 배추는 그냥 이대로 한번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는 웬만한 지쳐갖고는 버티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될것 같아요. 배추를 수확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 거는 눈을 잔뜩 뒤집어 쓰고 있네요. 그래도 배추는 눈 속에서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 눈이 녹으면은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배추밭도 이쁘다, 눈 오니까. 저번에 눈이 아주 많이 왔을 때눈 속에 묻혀 있던 배추를 오늘은 수확을 할 겁니다. 눈 속에 있다가 이제 다 눈이 녹아서 수확을 해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배추가 이거 얼어서 그런 건지 아주 딱딱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 배추는, 이거, 된장 찍어 먹으면 아주 달짝지근하니 맛있습니다. 그래서 겉에를 완전히 다 발라내고, 지금 속껍데기 아니지, 속. 아주 맛있게 생긴 부분만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요거 된장 찍어 먹으면 아주 달짝지근하니, 상추보다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아, 진짜 맛있게 생겼다. 배추 수확하는 영상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